자, 제가 오늘 두 가지 제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수 성형이에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워터프루프, 윈드프루프 성냥, 요거랑 중국산 저가의 방수 성냥, 요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불빛이, 야, 얘 벌써 떨어졌어요. 뭐 얘를 이용해서 한번 불 켜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저기 물이란 말입니다. 저기에 집어넣었을 때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 자체 특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불이 붙자마자 물에 집어넣으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고 난 후에 중간쯤 정도 됐을 때 물에 넣었을 때는 괜찮아. 그 정도로 방수 성능을 체크해야지 키자마자 집어넣으면 꺼집니다. 대부분 꺼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거 좀 더 길죠. 이거 사실 방수 성냥 치고는 짧은 편입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이 짧은 거 사지 마시고 이거 두 배 더 긴 7cm 이상에서 10cm 정도 되는 거 사세요. 자, 중국산 같은 경우 좀 더 짧아. 중국산 저가의 방수 성냥, 요거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방수 성냥이라고 알려진 거. 요거 5,000원짜리 요거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먼저 짧은 거 먼저 잡으세요. 자, 중국산 짧은 거. 애초에 얘들은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봉지에 잘 지퍼백 같은 데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쉴 수 있어요. 자, 이제 불이 정화됐죠? 약간 탔을 때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바로 꺼집니다. 이 중국산 저가의 방수성량은 거의 이 내수성, 그러니까 방수의 수밀성 아니면 그 성능적인 부분에서 물기가 나면 바로 꺼져요. 이건 제가 테스트 계속 해봤는데 한 번도 물속에서 끓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산 이렇게 생긴 거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건 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국내 판매된 거 보겠습니다. 집에서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집에 냄새 엄청나요. 진짜 등짝 맞습니다. 여러 번 이거 특히 국내 거 한 4개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냄새가 엄청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잡으세요. 얘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붙이고 기다려야 돼요. 붙었어요. 여보세요? 이거 붓고 물에 넣으면 끓습니다. 부글부글해요. 빼내잖아요? 타고 있어요. 지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짧은 시간, 이게 짧기 때문에 타들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방수 수밀성 따진다면 이, 짧은 것보다 긴 게 나은데 지금 국내에서 그나마 좀 저가에 살 수 있는 것은 요 제품이에요. 하지만, 키자마자 바로 물에 넣거나 하면 키자마자 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키고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그 다음 집어넣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국내 제품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국내 제품이 아니라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이 제품. 어떤 분들이 그 리뷰 같은 거 보면 물에 넣으면 꺼지더라 하는데 키자마자 물에 바로 넣으면 꺼집니다. 아니면 거의 다 타고 들어간 상태에서 넣으면 꺼져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한 4분 정도 타고 나온 후에 넣는 거 괜찮습니다. 자, 4분 정도 타고 나온 후에 다시 요 나뭇잎에 한번 대볼게요. 자, 보세요. 아, 그죠. 좋습니다. 붓고 난 후에 집어넣었어요. 꺼내겠습니다. 그죠? 타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니, 끄집어낸다기보다는 중간 정도 이상 돼야지 물에 넣거나 젖더라도 화력이 유지되지. 예, 그 정도 됐을 때 빨리 불 피울 수 있는 준비가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빨리 타들어가서 타이밍 늦으면 비에 노출되거나 물에 젖게 되면 꺼집니다. 방수 성량은 맞아요. 충분히 중국산 싸구려 저가보다는 방수 능력이 됩니다만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빨리 태워야 된다는 거. 자, 이거 완전 지금 물에 빠졌잖아요. 얘 한번 닦고 나서 한번 불이 붙는지 한번 해볼게요. 방수성량이면 이거 어느 정도 닦고 난 후에, 아, 산에 갔더니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네. 닦았습니다. 자, 닦았어요. 진짜 방수성량이면 지금 물에 담긴 상태에서 끄집어내고 물기 제거하고
이거 켰을 때 불이 붙어야 되겠죠? 봅시다. 불이 붙는지. 다시 한번 물기 한번 더 채우고.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붙었습니다. 물기쟁이가 붙어요. 붙었습니다. 그죠? 붙었습니다. 야, 방수 능력 괜찮습니다. 물에 빠져있고 담겨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물기 제거하고 난 후에 켰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 제품 한 5,000원 정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 제품 5,000원 정도에 구매하면 두 개, 이 성형각 두 개가 줍니다. 와일드 기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와일드 기어. 자, 일반적인 방수량으로서의 성능은 갖춰져 있다. 대신 키자마자 바로 물에 넣는다거나 키자마자 바로 물에 노출된 상태에서 꺼질 수 있다. 그 주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타드란 속도 굉장히 빠른 면에 비해서 전체 성냥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키자마자 어느 정도 보호가 나온 후에 4분의 1 지점이 지난 상태에서 빨리 불조시계라든가 점화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연료에다가 이거 집어넣거나 그렇게 해서 열을 가열할 수 있는 위치에 딱 갖다 대지 않으면 발화 실패할 수 있다. 충분히 물에 담겨진 상태에서 물기만 제거해도 불이 붙는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부분에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방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젖지 않도록 평상시에 방수 조치는 취해야 된다. 비닐봉지에 넣거나, 지퍼백에 넣거나, 아니면 방수 케이스에 이게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얘는 방수가 되지만 얘가 방수가 안 돼서 불을 못 킬 수가 있어요. 마찰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염두해 주시고, 이 제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하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남들은 가성비 방수 성량을 할 수 있어요.